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되게 낯익은 공간인데. 전통주 갤러리,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길 저를 왜 부른 거예요, 이 아침에? 전통주 소믈리에시잖아요. 그쵸? 전통 좋아하시죠? 아이, 소믈리에라니까. 오늘 선수들은, 아니, 전통주가 이렇게 이뻐? 그런 술. 예쁜 전통주? 아, 예. 안녕하세요, 드렁큰입니다. 아, 오늘은 전통주 갤러리에 왔습니다. 트렌디하고 예쁜 우리 전통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저도 모르게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주 맞아요? 이거,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안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요새 로제. 이름이 애플 사이다예요. 근데 요새 로제라고 돼 있네요. 뭐, 사이다니까 달겠죠? 근데 트렌디하다. 이건 또 뭐야? 오, 이거는 이름이 금설인데요. 안에 금가루가 있나 봐요. 와, 반짝반짝. 그래서 이런 전통주들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시고 전통주 소믈리에를 저도 소믈리에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인물이 좋으시네요. 아유, 별말씀이요. 네. 성함이? 네, 저는 전통주 갤러리에서 일하는 이제 김영우라고 합니다. 김영우 소믈리에님. 소믈리에님은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경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드렁큰 킴님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다. 네, 그 정도로. 아, 일단 되겠습니다. 너 정도는 내가 깔고 간다. 아유, 그건 아닙니다. 네. 이제 한 4, 5개월? 일단 제가 선배님한테 까불면 안 되니까. 아유, 네, 오늘 술 소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배우고,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술들이 진짜 예쁜데 이게 전통주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시면 모두 구매가 가능하신 제품들이고요. 2017년부터 이제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분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힙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술 재밌게 한번 또 저랑 한 잔 시음도 되죠 오늘? 네, 아침부터 이제 한 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술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는 어떤 술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네, 요 이제 블링블링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경북 영덕에 위치한 영덕주조에서 만들고 있고요. 도수는 15도로 보시는 것처럼 한번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마치 내가 은하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우주적인 느낌이에요. 네.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술이네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약간 칵테일처럼 토닉워터라든지 얼음 넣고 얼음도 함께 사용해서 즐겨주시면 약간 더 파티 자리에서 잘 어울리는 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도 예쁘지만 밑에다가 조명을 또 받쳐주시면 불 딱 꺼지고. 조명을 어떻게 받쳐요? 이거 조명은 따로 없죠? 따로는 없습니다. 조명! 여기 또 우리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처럼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오, 굉장히 예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이름이 바다별이죠. 바다별인데 두 가지 색깔이 더 있어요. 사과 맛이랑 복숭아 맛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일정 비율로 섞어주시면 무지개 빛깔로 컬러가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색감을 또 즐기시면서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대가 한 28,000원, 3만원 정도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몇 명이서 파티로 즐기기에 괜찮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즐기기에는 조금 외로워질 것 같고요. 혼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짠할 것 같아요. 이거 같이 뭔가 힙한 파티에서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잔 하면서 네.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거 리큐르죠? 리큐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맛이 궁금해요. 위에가 이게 탄산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탄산기가 있네요? 향을 좀 난 저렴한 표현해도 되나? 쭈쭈바 향 나요? 약간 소다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나온 쭈쭈바 그 약간 달콤하고 뽕따 이런 그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죠? 뽕따. 자, 일단 마셔볼게요. 드렁큰 할까요? 드렁큰. 달콤한데 씁쓸한 맛이 살짝 돌다가 뒤에도 달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음에 토닉을 섞어 드시면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디저트용 술로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요? 디저트용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단맛이 강한 네. 편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뱃속이 좀 뜨거워질 정도의 도수감, 15도라는 게 그러네요. 조금씩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음식들이랑 같이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저트 와인 같은 맛이 좀 많이 나서 네. 여기다가 그 토닉 워터 정도 넣고 네. 같이 이렇게 촥 마지막에 한 잔 정도 먹으면 입이 개운해질 것 같네요. 어. 자, 요거 일단 따라 놓은 거 다 먹어야 돼요. 룰이에요. 국룰. 잠깐. 오늘 저 소믈리에님 근무 못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술 갈까요? 네, 두 번째 가시죠. 자, 두 번째 술. 두 번째 술은 어떤 술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충북 충주에 위치한 댄싱 사이다 컴퍼니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도수는 6.4도로 좀 안다는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죠. 빛깔만 보셔도 이제 네. 좀 장미빛깔 보실 수가 있는데 충북 충주의 사과랑 오미자, 라즈베리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 맛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달겠어요. 굉장히 달 것 같아요. 일단 사이다잖아요. 애플 사이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먹어봐야겠네요. 일단 오픈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탄산이 또 칙 하고 빠져나왔어요. 오. 어이. 이 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꼬락꼬락하는 소리를. 따라놓고 보니까 사실은 병에 있을 때보다 따라놨을 때 좀 더 로제스러운 느낌이 강한데요. 탄산도 확 올라오고 6.5도? 6.4도이고요. 6.4도요? 네. 네네. 0.1도 가지고 지금 전 태클 거시는 건가요? 정확해요. 제가 라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 그죠, 네, 그죠, 그죠. 향을 좀 맡아보겠습니다. 오, 그냥 아, 이건 무슨 향이라 그래야 되나? 어릴 때 먹던 그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그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애기들 먹는 거버 이유식 그 향이에요. 아,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는 그냥 꿀떡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아무래도 도수도 좀 편안하게 아까보다 6.5도면 맥주보다 조금 높은 정도네요. 6.4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 잔 먹어볼까요? 네. 자, 드렁큰 먹어볼게요. 상큼하네요. 이게 식전주네. 식사하기 전에 한 잔 먹으면 식감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신맛이, 새콤한 맛이 입에 싹 돌면서. 네, 지금 벌써 침샘이 열렸네요. 그죠? 네. 이 정도면 이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맥주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시음회를 했죠. 아. 그랬더니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렴? 이런 충고를 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뛰어가서 네. 이런 애플 사이더리들을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이제 한국에도 사이더란 같은 사이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한국 술이, 우리 전통 술이 이렇게 좋아요, 그죠? 오늘 또 느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술. 네. 금설이네요, 금설. 금... 오, 금깔고 있어요. 이야, 이 먹어도 되는 식용금이죠? 네, 식용금입니다. 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추사 애플와인으로 접하셔가지고 네. 이런 금박이 들어간 제품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그쵸, 거예요. 그쵸. 이 제품은 충남 금산에 위치한 금산인삼주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도수는 35도의 일반 증류주이고요. 도수가 갑자기 아침인데 네, 뛰어 네. 올랐습니다. 금산하면 또 유명한 게 있죠. 인삼.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금산인삼주를 가지고 술을 빚은 김장수 명인이 만드는 술이었고요. 술이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 그 인삼이 빠지고 쌀로 맛을 살리고 여기에 금가루를 더해서 금빛 눈이 내린다 해서 금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여기는 인삼 맛은 안 나나요? 인삼 맛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 기분 탓에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밑에 뭐가 있는데요? 밑에 발견하셨네요. 네. 네, 한번 눌러볼까요? 아, 여기? 네네네. 그쪽 누르시면 네. 이거 거의 클럽 분위기인데요? 네. 와, 이 금가루가요. 보세요, 이거. 이거 불 끄고 먹으면 진짜 어디 클럽 온 느낌이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맛이 궁금한. 이거 안에 금은 먹어도 되는 거죠? 드셔도 됩니다. 일단 오픈 한번 해주시죠. 네. 도수가 높다 보니까 네.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달아요? 아니 이분이 방송을 알아. 일상이시였어요. 네. 저는 좀 비일상적으로. 네. 자는 항상 똑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많이 따르고 누구는 조금 따르고 이거는 서로 그 굉장히 일단 향을 좀 맡아볼까. 이거는 네. 그냥 일반 증류주인가요, 그럼? 네, 일반 증류주로 분류가 돼요. 쌀로 있어요. 만든 쌀이 주재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금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삼 냄새가 나는데요? 약간
달달한 인삼주 향이 살짝 돌아요. 아 근데 인삼 냄새가 처음에 확 돌다가 지금 그 달고 그 땅콩향 같은 그 네. 고소한 향이 네 혹은 뭐 누룽지 약간 네. 그렇죠. 그런 고소한 향 고소하네요 향이 네. 구수한 향이라 해야 되나? 땅콩향 같아요 진짜 그 예, 누룩향이랑 껍질 딱 벗겼을 예. 때 껍질 바로 벗겼을 때 나는 네. 땅콩향 자 들어볼게요 그... 고소해요 땅콩을 한 두세 개 씹고 아니면 술을 한잔 먹고 땅콩을 씹은 느낌? 땅콩 맛이 굉장히 강해요 고소한 맛이 고소하고 네, 네 35도인데 네.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고수가 그렇게 느껴지질 않네요 입이랑 식도를 통할 때까지도 넘어가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무겁지 않아요 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네 여기에서 일단 증류 방식을 감압식으로 네. 하신다고 해요 소주를 내릴 때 그래서 네,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러네요 드셔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완샷 한번 하고 이게 몇 도였죠? 35도 아. 오늘 저 소믈리에님 근무 못 하시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오. 맛있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다음 술은 어떤 거죠? 자 오늘 우리 전통주 아주 힙하고 트렌디한 네. 세 가지 마셔봤는데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술이 많죠? 오늘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네. 그런 술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힙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마셨어요 그죠? 네 자 저희가 또 다음에 찾아와서 전통주 갤러리에서 좋은 술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딱 세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만 해도 많은 매력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내 입맛에 딱 맞는 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우리 전통주 드셔보시고 내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